네, 요즘은요, 휴대전화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시계를 보는 일들이 좀 드물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시계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볼 주인공에게는요, 시계는 인생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시계 속에 어떤 인생이 스며들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괴로움에 몸서리치는 한 남자. 그의 딱 한 사연은 이랬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야! 그럴 거면 헤어져! 거침없는 이별 통보에. 참나, 부장님. 됐어요, 됐어요. 그만 둘게요. 그만 두겠습니다, 부장님. 즉흥적인 퇴사 통보. 사장님, 어머님이 참 미인이시던데요. 예. 사모님이시라고요? 눈치 없는 아부까지. 어쩜 좋죠? 아, 진짜,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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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씨. 나! 돌아갈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가 찾아간 곳은 과연 어딜까요? 이곳은 속초시 조양동 번화가.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다. 진짜 시간 돌리고 싶다. 아, 그러지. 오늘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시간을 돌리시다고 왔는데. 아, 이거 시계방인데요? 시계방? 시계방에서 시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시계방에서? 어? 모양은 분명 시계인데 거꾸로 돌고 있다? 저 잘못 본 거 아니잖아요. 잘못 본 거 아니. 시계 보던 게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시계가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멀쩡해 보이는 시계가 왼쪽으로 잘도 돌아가는데 이곳에선 시계 방향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시계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 수 있다고 믿는 주인공 때문인데. 알려드려야지, 알려드려야지, 알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 밖에서 시계를 봤는데. 네, 예. 이 시계가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계가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예. 지금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다. 예, 예. 다시 한번 봐, 나가서 보세요. 다시, 예? 헷갈리기 시작한 서유기 리포터. 다시 보니까 어때요? 사장님!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계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돈다고요, 사장님. 여기 있는 시계는 왼쪽으로 돌던 오른쪽으로 돌던 시계나 현재 시계나 다 맞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시계예요. 답답해 죽겠네요. 너무 답답해라. 시간을 내 맘대로 요리하는 남자. 시계는 오른쪽으로 돈다는 편견을 깨는 시계 수리의 달인 양종문 씨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시계를 만지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거꾸로 가는 시계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초침, 분침, 시침이 제각각 방향을 달리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갈 길이 달라도 시간만큼은 항시 정확하다는 사실. 초침이 지금 이게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좌회전하고 있잖아요. 예,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계가 갈 때 분침도 이렇게 같이 좌회전하고 시침은 이렇게 우회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라? 이렇게. 뭐라? 초침은 좌회전을 하는데요. 초침은 좌회전하는데 분침은 우회전해요. 이렇게. 그리고 시침은 좌회전하고. 또 시침은 좌회전해요. 네, 1인승기 가는 시계. 서로 이렇게 바늘이 만나면서 가는 거. 역으로 서로 이렇게 껴안으면서 가는 시계예요. 아니 선생님은 이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네, 네. 아 몇 시지? 답답하다. 여기 봐야겠다. 많이들 알아보세요.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알아보신다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 시계인데 본인 시계가 되면은 이제 그분도 한 시간만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보면은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간단한 거니까. 우리 일반 시계 그냥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아, 시계를 뒤집어 놨다 생각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지금은 과연 몇 시일까요? 알았어요. 원래는 각자 돌더라도 네. 시간은 지금 이게 8시. 아, 4시 1분이에요. 으이그.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지금 시간을 알아맞혀 보세요. 6시 5분 이제 10초. 6시 5분 10초. 시침에 반대로 간다니까 시침은 10초고요. 예, 예. 분침과 저기 뭐야? 분침과 초침 난 말이 안 되죠. 아니요. 5시 53분이요, 지금. 헷갈린다, 헷갈려.
그걸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A라는 시계를 하나를요. 예. 만들어줬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젊은 애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계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거꾸로 가는 시계잖아요. 네. 이렇게 1시가 되면은 지금 이 시계가 1시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1시 5분이잖아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딱 가서 이제 시계 기회 있을 때 손목에 차고 이렇게 딱 보면 아직도 12시가 안 된 거예요. 11시 이 시계는. 남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저 데이트 시계로도 몇 번 썼죠. 몇 놈이 그냥 이 시계 가지고. 왜냐면 시간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야, 그 태백이 있을 때 이 시계 작업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 기능 통금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예, 예. 이 시계 하나로는 작업 기능이 예, 있습니다. 작업 기능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가 이거 갖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계 만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아저씨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시계 수리 외길을 걸어왔고 이젠 시계 수리의 달인이라 자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낡은 시계에 아저씨의 시계 인생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뭐 잘 안 여쭤보는데 네. 이 시계는 얼마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직 몰라요. 팔아본 적도 없고. 판 적이 없으세요?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달라고 하면은 줘요. 네. 전자시계나 벽시계는 네. 이것도 지금 어제 이제 우리 저기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요 이제 판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요. 아. 판을 가져온 건데 요거 지금 우리 교회 저기 뭐나 그 김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시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시계 여기다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지금. 일하는 짬짬이 여유 시간이 생기면 또다시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드는 아저씨. 망설일 것도 없이 요래요래 뭔가를 꺼내고 다시 집어넣기만 하면 거꾸로 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초침, 분침, 시침만 장착하면 끝!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어디 보자, 제대로, 아니, 거꾸로 잘 가는 거 맞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뚝딱 만들어진 아저씨 전매 특허 거꾸로 시계.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야, 진짜 반대로 도네요. 야, 그러니까 부속만 하나만 이제 네. 굴절을 시키면 네. 이 전자시계는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손목시계나 벽시계나 똑같아요 원리는. 이왕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김에 네. 요 기계식 시계도 한번. 근데 저기 뭐나 이 기계식 시계는 예. 시계는 가는 거는 보여줄 수 있는데요. 네. 뜯어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네. 이 원리가 좀 복잡하고. 누가 보면은 어떤 기계 갖고 만드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우리 선생님 노하우를 위해서. 예, 예. 안 돼요, 그거는. 잠깐만. 네, 절대 안 돼요. 오랜 세월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시계를 만지다 보니 속초에서는 시계 고장 났다 하면 으레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는 시계를 만지며 미래를 꿈꾸고 거꾸로 도는 시계를 보며 과거를 회상한다는 양종문 씨. 그가 시계와 함께한 세월은 무려 46년.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아버지 어깨 너머로 시계 수리를 배운 게 고작 10살 때였다고 하니 시계는 그의 인생에 떼놓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가 내 일을 하는 거 보고 너는 이 기술을 배우면 설악산 꼭대기에 가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설악산에 와 있어야죠 이렇게. 말대로 돼서 이거 어렸을 때 말이 지금 네.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나만의 기술 하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온 아저씨. 내가 만진 시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시계 속 시간만큼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양종문 씨. 그에겐 더 큰 꿈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이제 어디 누구한테 뭐 선물을 줘도 진짜 외국에서 받은 명장한테 받은 그러한 장인한테 받은 것만큼만 그렇게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앞으로. 오늘도 거꾸로 가는 시계와 함께 즐겁게 살고 있는 주인공의 시간은 세상 그 누구의 시간보다 값지고 보람찹니다. 일생을 함께해 준 시계, 그에게 시계는 인생의 동반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계신 시계 아저씨 양종문 씨, 앞으로도 시계와 함께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입니다.